못이지 당연히. 책상에 있던 송곳이었다. 방 안에 무언가를 확실하게 인멸해야 했던 선배는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폭발 준비를 위해 가스관에 무언가를 사용했다. 그것은? 가스관에 사용한 물건? 이거 토스터. 어? 아니야? 아니 아 이 그 다음이 토스터인가 보네. 그러면 칼인데? 이걸 일 없겠고 절대로. 이거네. 과일 깎는 칼을 사용해서 가스관을 잘라냈다. 그 후 탈출 후 폭발하도록 시한 장치를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토스터지. 토스터기에 잡지를 꽂아 작동시켜둔 것이다. 타이머가 끝나면 잡지에 불이 붙으며 폭발하도록 만든 것이다. 작업을 마친 상인 선배는 다시 2층으로 향했다.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을 통해 탈출했다. 그것은 이거. 조용호 방의 발코니를 통해 나갔을 것이다. 탈출한 뒤에도 우리가 있던 대문에 정반대였으므로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리고 토스터기에 꽂힌 책에 불이 붙으면서 집은 폭발했다. 폭발은 생각보다 약해 집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는 못했지만. 네, 성공. 가스관을 그냥 열어두기만 해도 되지 왜 굳이 짤. 설명은 완료되었다. 양시백과 처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응? 전화 왔다. 아, 준혁이! 자네 우사해? 그쪽은 어떻습니까? 아, 양시백이 이 친구가 이 튀는 솜씨는 아주 죽이더라고. 빤스런 다행이야? 어쨌든 급한 위기는 넘겼어. 만나자. 좋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전화를 끊고 다시 걸음을 떼었다. 가슴은 움켜쥐고 잠시 몸을 기대었다. 남은 시간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있다. 아직은 안 돼. 그래, 아직은 안 돼. 천천히 발을 떼어 몸을 옮긴다. 이경환, 고상만, 조용호가 죽었다. 상해 선배가 계속 활보한다면 연쇄는 이어질 것이다. 남은 시간이 사라지기 전에 찾아야 한다. 어? 뭐야? 나는 항상 늦었다. 모든 게 망가지고 난 뒤에 후회하며 흔적을 더듬었다. 멈춰 생각할 시간은 없다. 나는 안쪽 골목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토비 커티. 자, 이제 2-4네요, 벌써. 협박, 이탈, 확인, 의혹, 조우, 폭력, 추적, 대화, 연락, 습격. 뭔가 지키겠다 정말 중요한 것을 외면하면. 아, 이거 빨리 넘어가, 이거. 오리무중. 2부 4편. 자, 바로 다음 거 갑시다. 이거 게임은 이제 3하고, 네, 4. 4가 마지막인가? 어, 이번에도 권혜연으로 하네요? 의혹을 추적해야 하는 권혜연 순경. 또 다른 길을 찾는 그녀였지만, 사건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흘러간다. 자네! 자네! 알겠나? 물품 반납하고 지시를 대기하게. 아이, 또 모용 처리가 또 이거. 난 분명히 기회를 줬네. 거더차 버린 건 자네일세. 보상만의 사건에도 연루된 사실을 들켜버렸다. 당분간 대기 상태로 근신하라는 경고를 들었다. 근신 처분. 한참 시달린 뒤 물품들을 반납하고 밖으로 나왔다. 해가 떠버렸네. 정재 아저씨에게 뭐라고 하지? 조용히 뱉은 한숨이 김이 되어 흩어졌다. 양시백, 준혁씨, 기자 아저씨는 훈련하 사라져버렸다. 그래가지고 얘가 안, 못 나온 거구나. 근신청 받아가지고 우선 흩어진 생각보다 정리해보자. 종모수집? 정재 아저씨에게 받은 아빠의 수첩. 현장에서 수습했다는
짧고 찢어진 수첩에 넣으면 거의 유실의 상태였다. 거기에서 유상의 경위와 최재석 경사의 이름 정도는 겨우 확인해냈다. 하지만 최재석을 마크하자마자 유상이를 출소. 둘은 동시에 잠적해버렸다. 지금 최재석과 연락이 닿을 만한 사람은 양시백 4번뿐이다. 현상과 이야기로 그에게 끈을 닫았지만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다. 얘도 수상하다고요? 아니 경찰 순경인데 왜 수상해요? 그래 나는 그에게 거짓 현상금 이야기를 꺼냈다. 거짓 현상금? 권혜연 김한. 그가 최재석의 행방을 정말 모른다는 건 곧 눈치챘다. 하지만 양시백을 쫓다 유상일의 과거 동료인 준혁씨와 만났다. 그리고 유상일의 범행으로 보이는 살인 현장으로 인도되었다. 나는 계속해서 그들을 쫓아보기를 선택했어. 그리고 선택한 이상 집중하라고 했어. 최재석 경사. 여기 이상하게 끼어있는 게 형서리의 사건인데 유상인은 왜 형소리를 데리고 잠적한 걸까? 그가 하려는 일과 이 사건은 무슨 관련 있지? 경찰의 대응도 미진하다. 협박문, 연락, 역탐지수사 아무것도 없다. 이 건은 정말 6개의 납치가 맞는 걸까? 정리하려던 머리가 더 복잡해져 버렸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해. 그렇다면 사건과 관련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행방이 확실한 사람, 홍소리의 가족? 근데 근신 처분 받았는데 또 그 이러다 걸리면 잘리는 거 아니냐고. 결정했다면 지체 시간 없다. 홍소리의 집 쪽으로 서둘러 움직였다. 은혜의 집으로 갑시다. 우리 서리를 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리를 집으로 보내주세요. 뭐요? 경찰? 아 정말 경찰만 허구한다로네. 잠깐 방송에서 본 것과 말투나 표정이 많이 다르네. 당연히 다르겠지. 방송에서 됐죠. 마치 다른 사람 같다. 방송국에서 다시 올 줄 알았는데. 아 방송국에서 자주 왔었나요? 아니요 제보하고 나서 딱 한 번 왔어요. 딱 한 번. 이 정도 사건이면 뉴스에도 많이 나와야 되고 아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진짜. 어이 괜히 머리했네. 어쩐지 쎄한 느낌이다. 일단 말을 건네보자. 이제 상황에 대해 물어봐야겠죠. 이렇게 물어본 걸 또 물어보나 몰라. 내가 볼 일 때문에 잠깐 외출했거든요. 어떤 일을 외출해야 됐나요?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이 많잖아요. 아예 또 이거 하는 중이냐고요? 이거 해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엔딩 안 봤는데. 나야 처음에는 어디 나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신고는 언제 하셨나요? 왼쪽 분 마음에 든다고요? 뭐 대충 몇 시간 있다가요. 별로 늦게 신고한 것도 아니고만 말들이 많더라고요. 알죠? 입방아 찍고 다니는 그런 옆에 애들. 내가 부주의했다고 조잘조잘. 걔가 간단쟁이도 아니고 내가 종이 지닥거리야 한다는 건지. 범인에게 연락은 없었나? 다 물어봐야 되나 본데? 말없이 끊는다던가 하는 연락도 없었나요? 없었다고 하네요. 아니요 단순 가출로 보는 거 아닐까요? TV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처리하는 것 같던데. 대부분의 유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하곤 한다. 역시 이 건은 뭔가가 다른데. 경찰 맞아요? 방송에서도 한 번 말했는데. 역시 아침 방송이라 보는 사람이 적었나? 서리는 언니의 딸이에요. 아 역시 친엄마가 아니니까 이런 행동을 하죠 당연히. 어? 그럼 언니는 어디에? 죽었어요. 한 7년 정도 됐나? 그랬군요. 실례했습니다. 반응 대박. 뭐 괜찮아요. 순경님이 죽인 것도 아닌데 뭐. 혹시 어떤 일로? 암 걸렸거든요. 암 걸렸대요. 그때부터 이런 인생이 됐죠. 이런 인생이라면
내 자식도 아닌 아이 챙기느라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사는 거요. 근본도 모르는 애들 나와서 내 인생을 망쳤다고요.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한숨을 내뱉었다. 정말 팔자도 더럽지. 언니랍시고 동생한테 짐이나 떠맡기고. 서리의 아버지 형부 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그랬으면 내가 지금 얘를 붙잡고 살겠어요? 하여간 골 때리는 집구석이라니까요. 골 때린다고? 어떤 면에서요? 뭐 이래저래. 아 하다보니 또 말 길어지네. 난 이제 더 할 말 없는 것 같네요. 다 말해주면 TV에서 할 레파토리 떨어져서 안 돼요. 우리 집 가정사까지 듣고 싶어요? 그럼 돈을 주거나 영장 가져오세요. 영장. 그녀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외출하겠다며 떠미는 바람에 쫓겨나고 말았다. 더 이상 추궁하기엔 근신상태라는 점이 걸려 영장 이야기를 꺼내는 것도 그렇고. 돈이 최고지. 성 머시기도 돈 주면 다 하잖아. 무슨입니까. 결국 그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홍은혜의 증언. 이동하며 양시백과 준혁씨에게 연락을 취해보았다. 받질 않네. 서에서 풀려나고 어디로 간 거지? 미덕. 뭐지? 전화에 메시지가 날랐다. 혜연 언니, 범인은 잡힐 것 같나요? 현아네? 현아가 왜 문자를 보내? 아이들을 풀어주면서 현아의 연락처를 교환했다. 현아는 유상인의 목격 증인이 증언이 늦었던 것에 대해 대한 가책이 심한 것 같았다. 전정 근거하는 게 어쩐지 남 같지 않은 느낌이었어. 2년. 발로 뛰는 수사 중이라고 보내둘까? 잠시 길가에 서서 메시지를 보냈다. 미터. 혹시 근처? 어디 있어요? 어? 여기는 이전 사건 현장이네. 메시지를 찍어 전송을 누른 순간. 어이, 순경 누님. 어니? 눈앞에서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한참 찾았잖아. 아니 얘는 또 왜 왔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화들짝 뒤로 물러났다. 아니 뭘 그렇게 놀라고 그래? 우리 안면 탔잖아. 아이씨 사람 반가워하지 못할 망정. 고사마 현장에서 본 남자 허건호가 다가왔다. 자꾸 도망다니지 마. 붙잡고 싶어지니까. 아, 그런데 대체 어딜 그렇게 빨빨거리고 싸돌아다녀? 날 왜 찾았죠? 아 순경이랍시고 튀어나와서 초치니까 좀 거슬려서 말이야.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는 것을 보고 더 물러섰다. 뭐야 놀랐어? 주머니에 먼지 뺀 거야? 도발하면 위험할 것 같다. 하지만 너무 약보여서도 안 돼, 상대야. 순간 무언가 머릿속을 스쳤다. 모용채 부장은 사건을 어떻게든 조용히 처리하려고 해. 이자는 아까 하태성이라는 경찰 간부와 함께 있었어. 그리고 현장의 방 안에서 목격되었는데도 벌써 풀려나 활보하고 있다. 이자를 탐문하면 드리워진 배우의 실체. 아니, 위험하다면서, 씨. 아이씨, 그만 쳐다봐. 얼굴 달아 문드러지겠네, 진짜. 똑바로 보는 그의 눈을 보자 덜컥 무서워진다. 하지만 크게 흔들어 보아야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난 이미 선택했다. 이제 집중할 뿐이야. 아이 탐문해야 되네. 아유 우리 누님 이화동에 퇴계로에 겁나게 바쁘시더라고. 아까도 갑자기 쳐들어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갑자기 경찰이라고 외치래. 근데 심장도 생각해줘야지. 첫 마디부터 신경 쓰이는 점이 있다. 뭐지? 아이씨 그렇게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 이건 아닌 것 같고. 갑자기 쳐들어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갑자기 경찰이라고 외치는 내 심장도 좀 생각해줘야지.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거 같기도 하고.
어제 처음은 틀려 상관없어. 이거 아니? 아, 아 이거 아니네. 그건 두 번째 거거든. 어쨌다고? 와, 한 번에 네 개나 깎이네. 아, 아 뭐야? 아니 이것도 아니요? 아니 뭐야? 두 개 다 아니라고? 아, 이게 정답이야? 그래. 그럼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우리 태계로의 고상만 사회 현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랬지. 이화동 사건이라면 이경환 살인상장 이야기겠죠? 저는 그때 허건우 씨와 마주친 적이 없어요. 이상해요. 이경환 사건에 제가 있던 걸 어떻게 아셨죠? 어쨌다고? 지금 말꼬리 잡는 중인가? 열받게 하면 재미없어. 그나마 네이디 퍼스트 정신에 입각해서 말로 하고 있는 거야. 누님 같은 사람들이 끼어드는 바람에 영감이 신기가 장난이 아니라고. 말로 할 때 염전이 얄아먹고 떨어지는 게 좋아. 이거겠지 이거. 영감 얘기해가지고. 네, 이게 속상하죠. 이상해요. 저나 다른 사람들이 끼면 신기가 부패한 사람이 있군요. 아닌가요? 바로 아까 이야기한 영감이라는 분. 아니거든. 아니 경마장 출신이야? 왜 이렇게 말꼬리를 잡아? 공무원이 얼마나 인기 직종인데 아쉬움이 없나봐. 한방 먹었다고 알고 왔는데 아직 발팔하시구만. 영감이고 땡감이고 누님이 관심가는 가지빠는 아니야. 생긴 것 같지 않게 엄청 꼬치꼬치 개문네 진짜. 일단 여긴 아니고. 이건가 보다 이거. 이거죠? 역시 얘가 한방 먹었지 어떻게 알아. 그래요. 안 그래도 한방 아프게 먹었죠? 근신은 참 아프더라고요. 그래. 그렇지. 그러니까 조심을. 근데 허건우씨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죠? 이상해요. 영감이란 분은 정찰 내지 그 관계자인가 보군요. 처음만 해도 어렵고 두 번째부터 그냥 할만하네. 이거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지금 날 말로 가지고 노는 걸 누가 모를 줄 알아? 그는 험악한 얼굴로 한 발 다가섰다. 그래, 영감은 경찰하고 엮였던 사람이지. 신경 쓸 게 많아서인지 승질이 장난 아니야. 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은 건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빚쟁이 간장나부랭이 쫓아다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빡세다고. 그런데 거기다 그 사범의 흥신소 기자 그리고 순경 누님까지. 이러니 나도 덩달아 승질 더러워질 수밖에 없지. 어때? 공감이 가지? 지금 분위기는 험악하기보다 타이기 않고. 대답 안 해? 아니? 더 가까이 가면 신고할 거야. 현아야. 아씨, 아 이건 또 뭐야? 내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 왔구나. 아, 그러고 보니 너도 아까 거기 있었지? 이 오빠 지금 엄청 빡친 상태인데 자꾸 알짱거릴래? 무서워했잖아? 언니, 빨리 이쪽으로 나오세요. 자 보자 하니까 이씨. 어 뭐야, 현아가 뺨을 맞고 쓰러졌다. 아니 이제 그 미투당하겠네 이제. 아씨. 당신 지금 뭐한 거야? 따라 달려 호진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소란스러워지다 사람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현아야 괜찮아? 우리 빨갛잖아. 현아는 멍한 얼굴로 올려다보았다.
해서 사고 쳤네. 하여튼 난 분명히 경고했다. 다음부터 내 눈에 안 보이게 조심해. 뭐가 저랑 닮아요. 허건 저 안경 안 썼거든요. 허건을 어물거리더니 그대로 내빼버렸다. 어디로 도망가는 거지? 너네들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집으로 돌아가 있어. 뒤로 손짓해 보이며 사라진 허건을 뒤쫓았다. 분명히 목적지가 있을 거야. 배우 조종자 허건을 협박. 이동한 허건은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갔다. 지하 쪽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정지 아저씨나 준혁씨 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는다. 누구세요? 양시백에게 전화했네. 여기저기 들리던 전화는 양시백에게 연결됐다. 권혜연 순경이에요. 지금 허건호라는 자를 미행하고 있어요. 건물로 들어갔는데 자기 집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오늘 조용하다고요? 과 관련된 자들이니까 뭔가 정보가 있지 않을까요? 정보가 필요하죠?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허건호의 뒤를 계속 쫓았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아무도 없잖아. 빈 사무실이었다. 길어야 5분이었는데 어디로 사라졌지? 출구 같은 건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제대로 따라왔는데. 아무리 보아도 집이나 휴식처 같진 않은 장소다. 허건호의 목적지는 이곳에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안을 살펴보자. 사라진 허건호 비밀 통로. 캐비넷 잠겼고 부러진 열쇠? 손잡이 쪽이 부러져서 돌릴 수가 없네. 집게 같은 것으로 끝을 단단히 잡고 돌리면 열 수 있다고? 집게가 없는데 근데 벽에 큰 전면 거울이 붙어있다. 어? 거울 쪽에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 바람이 있다는 거는 숨겨진 공간이 있다는 건데? 이 거울 뒤에 공간이 있을지도. 아이 고정됐네. 봅시다 이걸로. 이렇게 있구만. 액자가 붙어있다. 이 액자 걸어놓은 게 아니야. 한치의 틈도 없이 붙어있어. 마치 접착시킨 것처럼 단단히 붙어있다. 공구함 드라이버. 박스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이건 뭐지? 일단은 이걸로 이거 하는 건가? 이건가? 안 되네? 이걸로 안 되겠지. 집게가 필요한데, 집게. 어? 저기도 있네? 골판지 박스. 아, 여기구만. 뭐지? 아니, 비었다고? 드라이버 있잖아. 네모난 공간. 어, 저기 뭐 있다. 벤치. 푸른 불빛 켜진 상태인가 보네. 열쇠를 꽂는 구멍과 온오프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전원을 끄고 켜놓으면 열쇠가 필요한 모양이다. 일단은 이거 벤치로 이거 열어야겠죠? 이렇게 열렸고 이렇게 열쇠 먹었고
흡착 손잡이? 손잡이를! 잠깐만. 아, 일단 열쇠 줘봐. 하지만 손잡이가 불어져서 돌릴 수는 없었다. 여기 있잖아, 손잡이. 여긴가? 오케이. 이제 열릴 수 있나? 그래도 안 되네? 부러진 열쇠를 뺀치. 오케이, 됐고. 이제 열리나? 어, 그래도 안 되는데? 아, 극기! 오케이, 열렸고. 거울을 밀어내자 또 하나의 방이 나타났다. 들어선 장소는 꽤 넓은 공간이었다. 거울 안에 왜 이런 공간이? 안으로 향하는 철조망에 문이 나있다. 철조망 안으로 들어가라네. 캐비넷. 장문장치. 카드 리더기. 시선을 내리니 누려진 사슬에 카드키가 달렸다. 어? 설마 들고 다니 귀찮아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 보여의식이 엉망이네. 안 열리겠지 당연히. 불이 안 켜져 있으니까. 이 카드키 사슬에 끊으면 여기저기 사용해볼 수 있겠는데? 공구. 그럼 벤치로 되나? 터치. 오케이, 카드키. 안은 비었다. 어, 새로 생겼네. 전선에 연결된 곳. 철조망의 문을 열기 위해선 카드 리더기를 켜야 한다. 하지만 방 안을 휘둘러 보아도 특별한 것을 보이지 않는다. 그 안에도 내 집이 아니라는데 자는 사람. 어딘가에 전원장치가 있을 텐데. 아, 존신아님 안녕하세요. 액자, 이 액자 아니냐고. 액자 이거. 그래, 금속 패널. 들어왔던 방과 이어진 것 같은데. 장그리? 여기다 니 카드 갖다 대면 되는 거 아니야? 아, 존신아 화이팅! 뭐야, 안 되네? 아, 다시 바꿔야 되나 보다. 근데 이러면 문이 닫히죠? 그렇다면? 아, 이거구만. 액자가 카드 리더기 역할을 하고 있었구나. 허거는 이거 이용해서 거의 뒤로 진입했던 거였어.
자, 이제 카드키를 여기다 하면 되겠죠? 장문 약자가 해제되며 문이 서서히 열렸다. 열렸어. 문안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울렸다. 설마 허거노?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야, 이거 잠깐 있어봐. 만약 내가 몸을 숨기고 허거노가 나간다면 더 확실하게 안을 살펴볼 수 있는 길. 역으로 발각되었을 때 이혼 부담도 크다. 하지만 선택 집중. 숨기로. 그 어디 숨냐고 이씨.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 숨을 수 있고. 일단 문 열어놓고 열어놓는 척하고. 야 이거 여기 들어가. 낚시 오졌고. 야 숨어. 괜히 닫아놓고 하면 여기밖에 없어. 숨을 때가 낚시해야 돼. 여기 일로 나간 척해야 됩니다. 나간 척. 캐빈 안에서는 문을 완전히 닫을 수 없었다.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 이제 어쩔 수 없어. 아 망했어. 최대한 문을 닫고 숨을 죽였다. 아 분명히 무슨 소리가 났는데 밖으로 나갈 만한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아 네 제발. 그렇다면 아직 이 방에 있네. 그치? 안 돼. 에이씨 꽝이네. 허원호가 방 안을 뒤지고 있다. 어떻게 하지? 여기도 아니고.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지. 아 이를 빡세게 하니 환청을 닫았네. 아 그 영감 초과 근무 수당도 모르나. 다행히도 따돌린 것 같다. 문 열어놓았죠. 일부러 문 닫아놓으면 거기로밖에 안 숨었다 생각할 거 아니야. 잠시 기다렸다 조심스럽게 문을 내밀었다. 어디? 속았지? 아 더 놀아주고 싶지만 바쁜 몸이라서 말이야. 긴 잠 푹 자더라고. 진짜 숨바꼭지 1. 기괴함을 가리고 바른 장소에 숨는다. 기괴함을 가리고 바른 장소에 숨는다고? 재도전. 기괴함을 가리라는 게 뭔 소리야? 이거를 가리라는 거 아니냐고. 그다음 여기 숨으면 되나? 여기 봐. 여기 아니면 여긴데? 캐비넷에서 숨을까? 아씨 캐비넷이 나오려나 여기가 나오려나? 아니야 이거만 가리라 그랬어. 아 여기 아니죠? 여기 아니야. 여기도 아닐 것 같은데? 아 여기도 아니네? 그럼 어쩌라고. 다 아니네? 아 일단 아 숨는 장소가 틀렸나보다 그러면. 그니까 이거를 확인을 안 했어요. 네
야, 들어가요 빨리. 다치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내가 숨었던 데인가? 내가 이거 저거 안에서 안 된 것 같은데? 여기 아니야? 상자에 숨어야 되나 그럼? 다음은 상자였나? 여기 어떻게 숨어? 자 들어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 숨을 죽였다. 아 분명히 밖으로 나갈 만한 그렇. 아 설마 또 실패? 이 방에 있네. 설마. 그치? 에이 꽝이네. 여기도 잘못 들었을지도 모르지. 아까 똑같은데? 일 빡세게 하니 환청. 아! 속았! 아 진짜 그거 꺼야 되나? 불? 아니 아니 아 가리기만 하며. 아니 봐 가렸잖아 이씨. 가렸는데 왜 또 배드 엔딩이야. 숨만한 데가 없는데 다른 데는? 아까 의자 밑이 맞지 않냐고요? 여기요? 여기 아니라는데? 여기서 봐봐요. 아 이거 내가 다른 곳에 숨기로 했다를 해서 안 되나 보네. 아 맞네. 잘못 눌렀네 아까 내가. 여긴가 보네. 여긴가 보네요. 분명히 무슨 소리. 아씨. 네, 아까 가네. 어네? 이야, 손님이 계셨구만. 알 이번에 알라 울려가지고 걸렸는데? 아유, 깜빡 지나치고 대접도 못해드릴 뻔했네. 순순히 나오시는 게 신상에 좋아. 망했다. 이렇게 된 이상 계속 숨는 건 의미 없겠어. 근성 한번 대단하다 나. 내 경고가 우스웠나봐. 어? 나와바리까지 들어온 걸 보면 그럼 대가 치를 준비도 됐겠지? 열린 문에 막고 나가 떨어진 허건을 기절해버렸다. 허건을 징크스. 좋다. 아마 몇 시간은 뻗어 있겠지. 허건을 책상 아래 숨긴 양시백이 코웃음쳤다. 이게 또 뭐야? 적절히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해야겠죠? 저기 그는 조금 뻘쭘하며 뒤통수를 긁었다. 그나저나 여긴 뭐하는 곳이에요? 여기 오기까지 서로의 행적을 나누었다. 그 여자애한테 숨을 댔다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자식을 봤나? 양시백한테 왜 이 여자 목소리가 나오냐고요? 당연히 내 성우가 내 좋은 분들 성우 썼으니까 그렇지. 글씨를 두들겨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흥분한 그를 만류했다. 그나저나 또 살인이 있었을 줄은 몰랐어요. 지금 서재호 씨와 배준혁 씨는 어디에 계시죠? 일단 각자 흩어진 뒤에 다시 모이기로 했습니다.
나레이션을 왜 안 쓰... 최호재 씨는 정보원한테 받기로 한 물건 때문에 다녀온다고 사라졌고 준혁 선생님은 지병 때문에 약이 필요하다면서 갔고요. 둘 다 갔어? 지병이 필요하다고? 새 남자는 추격전이 흩어진 상태였구나. 그래요? 자, 시간이 없어요. 우선 숨겨진 방안을 확인해봐요. 좋아요. 양시병은 크게 고개를 끄덕이고 앞장섰다. 그리고 곧 멈췄다. 아, 저기 생각해보니까 전 숨겨진 방 위치를 모르는데요. 아, 그렇지. 제가 앞장설게요. 그를 앞질러 안으로 향했다. 일단 이거 치우고. 아, 뭐야, 그냥 카드 이덕이 되면 되나? 거울 뒤에 통로. 그리고 여기도 이거 카드 리더기 되면 되죠. 이게 다 뭐하는 거래? 그와 함께 철조망 문 안으로 들어갔다. 이건 무슨 사무실 같은데? 여기는 처음에 거긴데? 이런 공간을 왜 숨겨놓은 거지? 하태성, 허건어, 김주왕, 모용철을 이 아우르는 공통점이 여기 있을 거야. 안에 조사하고 빠져나가라. 숨겨진 사무실 봅시다 한번. 왜 이렇게 많아. 케빈이 옆에 책장을 살펴보았다. 어? 지역구 현황? 지역의 각종 현황과 민원 자료들이다. 화이트보드에 붙은 지도를 보았다. 체크된 위치들?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위치들이 표시되어 있었다. 뭐야? 조용호 사건은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요? 아직 정보가 갱신되지 않았나? 이 표시는 유상일의 행적을 표시해 동선을 파악하려는 의도. 메모. 유상일의 사진이군요. 이거 언제 끝나냐고요? 이거 이제 이거 게임은 아마 반인데? 반? 어두운 표정의 중년 남자가 찍힌 사진이다. 비슷하지만 좀 젊어 보이네요. 깜빵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인가 봅니다. 옆에 붙은 메모 내용을 잘 보세요. 납치됨 박수정 10 유상인은 어디로? 옛 관련자 조사라고 적혀있다. 그니까 이게 2-4예요 이제. 납치 설마? 유상인이 홍설이 말고도 또 아이를 납치했다? 메모라 보면 그런 느낌이지만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네요. 어디로? 박스 여론조사 결과. 중앙 원형 테이블에 서류들을 누쳐보았다. 어? 선거 분석 자료? 여러 곳에서 보낸 리서치 자료들이네요. 여긴 선거 사무소 같은 장소였나? 도면. 위치가 적혀있잖아. 어딘지는 불확실하다. 책장 한쪽에 각종 유인물들이 쌓여있다. 둘째 내용을 확인해보았다. 박근태 의원 선거 홍보 유인물이다. 박근태 의원? 아는 사람인가요? 돌아가신 아빠의 상사였다가 지금은 정치 쪽에서 잘 나가고 계신 분이에요. 경찰 출신 국회의원? 그는 아빠와 체제에서 유상회 등이 속한 팀의 리더였어. 장례식에 얼굴을 비추었던 기억이 새삼스럽게 느껴진다. 유상회에 수감되고 아빠가 돌아가신 당시 그는 이미 승진해 팀을 떠난 상태였었다. 그런데 허건어를 따라 들어온 이곳에서 그의 영향들이 방영되고 있다.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영감이라는 사람 설마. 걸어본 게다 갑자기 인기척을 느꼈다. 뭐지? 문을 열어두고 다니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니, 하태성? 당신들은... 방으로 들어선 하태성과 전면을 마주쳤다. 진정... 양심의 문 쪽으로 나서는 순간 하태성 쪽에서 먼저 몸을 날렸다. 뭐야?
서로 멱살을 잡은 두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하며 방 안쪽으로 움직였다. 아 잠깐만요. 일단 설명부터 하고. 방 안쪽에서 밀고 당긴 두 사람에게 달려갔다. 이건 불법 침입이야. 불법 침입. 당신들 뭔가 티가 구리지? 어? 양식의 붙잡이 팔을 빼면서 몸을 날렸다. 그 밤에 모두 엘리베이터에 세게 부딪혔다. 뭐야? 순간 닫힌 엘리베이터 문이 거짓말처럼 뒤로 넘어갔다. 아니? 모두 아래로 저렇게 했다는데? 멍한 귀에 양십에게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에 기대지 마시오 라는 말도 몰라요? 기댄 게 아니라 밀친 거라고요. 아 근데 여기 진짜 한 참도 안 보이네요. 다친 곳은 없습니까? 들려오는 하태성의 음성에 순간 조용해졌다.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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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시백 씨 일단 진정해요. 어둠 속에 손을 뻗어 등짝 같은 곳을 흐려쳤다. 아 미안하지만 절 때렸습니다. 죄송해요. 아 저놈은 빡빡이하고 칼잡이하고 한패란 말입니다. 하태성의 휴대전화에 불빛을 비추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동행한 것뿐이에요. 말하며 전화를 내려다본 그가 고개를 저었다. 전화가 터지지 않는군요. 나와 양시백도 전화를 꺼내보았다. 통화권 이탈. 어이! 누구 없습니까? 아무 반응도 없다. 하긴 허건호는 눕혀버렸으니. 뭐라고요? 어? 아니 저 별 말 안 했는데. 하태성 경위님 이 장소 모르세요? 볼 일이 있어서 몇 번 왔었지만 이 지하실에 와본 건 처음입니다. 엘리베이터 수리를 위한 공간 같군요. 볼일로 왔다? 그 볼일이라는 게 뭘까? 대답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 같군요. 몇 마디 더 물었지만 하태성은 요지부동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언제까지 앉아있을 수는 없어. 일단 힘을 합쳐 지하에서 탈출하래요. 동의합니다.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기네. 그럼 언제까지 이대로 있을 겁니까? 지금 불을 밝힐 만한 물건은 휴대전화뿐이에요. 이것마저 꺼지기 전에 여기에서 탈출해보자고요. 두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우 어두워. 어우 조사해야 되니 왜 이렇게 많아. 금속 상자. 내기퉁이가 십자 나사로 된 그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떨어진 자체로 불행입니다만. 그나저나 엘리베이터는 어디에 간 거야? 아마 저 2층에 멈췄다고?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금속 상자. 제가 확인해 볼까요? 제가 올라가보죠. 누구에게 해달라고 이야기한 건 아닌데요? 아래 장치를 뱉고 올라가 상자를 열었다. 계기판. 종이 조각? 무엇이라 적혀있지만 부분만으로 파악은 불가능했다. 종이 조각. 나 이제 조사 안 한 데가 여기랑 여기랑 여기. 이거 뭐냐? 무슨 용도의 기계지? 펌프 같은 걸로 보이는데. 저도 마침 그 생각을 한 참입니다. 어쨌든 내가 먼저 말했어. 남성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장치 앞에서 작은 종이 조각 발견했다.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이제. 2단 사다리? 어디? 이거 사용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 어떨까요? 하지만 양심은 고개를 저었다. 동감입니다. 사다리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겠습니다. 여기.
저 저거 종이 쪼가리인 것 같은데 저 밑에. 이런. 이쪽에도 버튼이 있습니다. 그. 오케이. 다 이건 다 했고. 맞춰보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모은 종이 조각들을 맞춰보기로 했다. 뭐야? 어디 놓는 거예요? 이건 이쪽이죠. 이상합니다. 반대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 놓아야 합니다. 두 분 방해 말고 조용히 계세요. 소리치고 조각에 집중했다. 뭐야, 이것도 내가 맞춰야 돼? 아이씨. 일단 이거는 여긴 것 같군요. 그리고 이건 여기겠죠? 일단은 끝에 부분만 하나씩 맞춥시다. 그 다음 이게 이건가? 됐고, 그 다음 밑에 쪽 이건 아니고. 아, 일단 다 치워봐 이쪽으로. 안 보여. 여기겠지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도 지금 밑으로 치우고. 이게 여긴가? 그 다음 이게 이게 이쪽이죠? 그 다음에 이게 여기,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여기. 이게 뭐야?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지? 뒤에 남자들도 다가와 함께 보았다. EV 다운 ACT IB. 아마 EV는 엘리베이터 약어 같군요. 이봐, 그 정도 나도 알거든. 뒤에 다운까지 해서 엘리베이터를 내린다는 뜻 아니야? 저도 거기까지 이해했어요. ACT, 뭐 LTC, RB 부분은 뭘까요? 모두 꿀먹은 버거니가 되어버렸다. 이걸 힌트로 써먹을 만한 곳이 없을까? 일단은 이거 같은데? 아, 이건 아직 못하는데? 아 맞다, 이거 아까 그 뭐냐 드라이버로 하면 되잖아. 양시백에게 줘야겠네요. 오케이. 카드 리더기도 필요한가 보네요. 저거 하려면 아래에 홈은 카드를 꽂는 것 같군요. 버튼은 뭐 하는 걸까요? 눌러보면 알 수 있겠죠. 카드 꽂은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한번 소리는 그럴듯한데 다른 반응이 없네요. 이제 이거 이건가? 배전함. 아니 잠겼다고? 어? 뚜껑 덮인 작은 열쇠 구멍이 있군요. 저걸로 잠궜나? 꽤 허약해 보이는데. 도구. 저기 그렇다면 벤치? 벤치를 고정시킨 양식이 24시였다. 좋아 좋아, 이제 벤치를 확 조이면? 열렸나? 엥? 뚜껑 안쪽에는 새로 된 잠금새가 걸려있었다. 이거 풀려면 가늘고 긴 막대기 같은 게 필요하겠어요. 드라이버로 안 되냐? 이 드라이버 끝을 구멍에 넣어 잠금새를 풀어보죠. 아, 이거 안 되네. 젠장!
그러면 힘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예, 예. 태성이 이번에 태성이 차린가 보다. 그는 조심스럽게 드라이버를 넣고 천천히 움직였다. 오케이, 됐다. 채, 좀 하는군. 드디어 장군세가 완전히 풀려나갔다. 배전원. 레버는 6개, 스위치는 1개. 레버로 설정을 변경하고 온오프 스위치로 작동시키는 것 같군요. 어, 저기 레버 아래에 이름표를 봐. 저게 힌트하니까? 어디? 자, 그렇다면은 아까 그거 어딨어? 종이 쪼가리. 엘티 CRB 그렇다면 AT CRB 근데 여기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아, 이렇게 하면 다 보여. 아, 이거구만. 이 세 개 건드리면 되는 건가 보다. 가버렷! 오케이, 됐다. 뭔가 바뀐 게 있나? 뭐야? 특별히 보이진 않는데요. 눈치채지 못한 게 있는지 살펴봅시다. 어이, 하트성 씨. 뭡니까? 근데 왜 빡빡이나 칼잡이랑 같이 다니지? 그런 패거리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느낌인데. 어울리지 않는데? 저도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양시백 씨는 반말하고 하태성 경위님은 존대하죠? 27입니다. 27? 28입니다. 하필 나이도 더 많아. 전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러시다면요? 아이, 갑자기 권순경님이 끼어드니까 말 꼬였잖아요. 지금은 순경 아닌데요? 꼰대질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나이가 더 많아가지고 꼰대지도 못하죠. 그럼 권 저기 뭐야? 권혜연이요. 아, 맞다. 권혜연님이 끼어들어가지고. 26이에요. 혜연이 26이래요, 여러분. 네. 그냥 나이가 작네요. 뭐 어쩌라고? 양시백을 처음 보았을 때 그저 무서운 사람이 생각했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점점 다른 느낌이 든다. 비밀을 숨기고 음모에 가담할 사람으로 보이잖아. 여길 나가게 되면 다시는 오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든 짐을 정리하고 이동할 겁니다. 이 일에 계속 기웃거리면 다칠지도 모릅니다. 하태성 경위님, 뭔가 알고 계시죠? 유괴 사건, 유상일, 사망자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무언가를. 전 찾고 있는 게 있어요. 하태성 경위님, 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어 유감입니다. 나는 명령 받은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입을 연다고 해도 권혜연 씨에게 도움될 만한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왜 경찰 간부인 당신이 그런 놈들하고 손을 잡았죠? 지키려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건가? 쌓아 올릴 때는 홀로지만 무너질 때는 덤터기. 또 띵원하네, 띵원. 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무너지면, 거꾸러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당신 낙법을 배우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관장님이 해준 말인데 지금은 날 버리고 가버렸지만 말이야. 관장님은 잘 떨어지는 법을 배워야 다시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고 했거든.